마음속으로 때려주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면 진짜 깨 쏟아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던데. 양쌤 표정을 보니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. 마냥 이쁜 우리 맘. 근데 깨는 어떻게 털어요? 그냥 거꾸로 들고 막대기로 때리면 돼요. 아, 그래요? 네. 잠깐만, 요게, 요게 깨예요? 이거. 아. 이렇게. 오, 신기하다. 이게 치니까 막 떨어지네요. 우와. 다 나온 건가? 다 나온 거예요. 다 나온 거예요? 네. 오. 야, 재밌는데요, 어머니? 그대로 우와. 들고 와서 여기서 거꾸로. 그대로. 흘리지 말고. 네. 내년 즈음엔 우리 양쌤 못하는 농사가 없을 것 같아요. 야, 요게 우와. 우와, 이게 진짜 깨구나. 네. 아, 이걸 보니까 이제 깬지 알겠어요. 깨를 털 때 마음속으로 때려주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면 진짜 깨 쏟아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던데. 양쌤 표정을 보니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무더위가 한창일 때 수확해서 세 번을 반복해서 털어야 온전히 수확이 가능하대요. 무엇이든 거저 얻어지는 법이 없네요. 우리 아들 배고파. 네, 저녁 준비해야지. 저녁 준비해야지. 어디가 뭐 조금 해 갖고 와야 밥 저녁에 먹겠네. 어머님 밭이 네? 있으세요? 텃밭? 밭에? 저 위에 올라가야 돼. 아, 저기 위로? 한번 가보자고. 예, 따라. 예, 예. 어머님 단식은 너무 힘들어. 양쌤 드디어 밭에 가나요? 여기 힘들어서 그렇게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힘들어. 조심하세요. 아이고. 얼마 전에 내린 비로 파인 곳이 많아 더 위험해진 길. 그래서 여기 이제 질 꽂히 하는데 너무 가파러요, 어머니. 아이고, 힘들어. 저희가 맨날 등산하지 말라고 관절염 있으신 어르신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긴데 어머니는 그거를 매일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여기를 맨날 올라다녀 여기. 보기에도 정말 힘들어 보이네요. 그렇게 해야지. 듣기 싫잖아. 어머니, 여긴 또 다른 세상인데요? 여기를 다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? 네. 내가 다 하는 거지, 여기. 이 고추밭이 문중 땅을 개간한 밭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드실 채소 외에도 고추, 콩, 깨 같은 판매용 농작물도 재배하고 있대요. 고추 먹을 거 몇 개 닦아? 그럴까요? 어머님이 여기서 그냥 뭐 따라고 이게 얘기하면 여기도 요거 닦아요? 굉장히 순식간에 따시네. 올라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. 깜짝 놀랐어요. 저기 양쌤이다라고 해서 마을 어르신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양쌤이시냐고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아들이 숱하네. 아이고. 아니. 참. 깻잎도 따야 된다고 했죠? 네. 스타들과 함께여서 그래도 든든하시죠? 여기는 갖다 놓아서 내려막길이 겁나게 안 좋아. 그렇죠. 겁나게 안 좋죠. 겁나게 안 좋아 이게. 일로 와. 비가 이렇게 큰 비 와서 이게 다 찢어졌어. 깻잎도 이렇게. 자빠지면 넘어지게 생겼슈. 그러니까. 어이 조심하세요. 어머니 여기 넘어지겠어 이게. 근데? 이게 네. 저기 줄강랑 콩, 호랑이 콩이라고 있지 왜? 호랑이 콩. 네, 그거 헹 거. 네. 아, 그때 치우지 못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? 안 치우고, 못 치우고. 이거 잘못하다가 어머니 걸려 넘어질 것 같은데? 엄청 센데요? 이게 고래 힘줄 낚싯줄 하는 거. 고래 힘줄 낚싯줄이에요? 이거는 끊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걸려 넘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아요. 끊어지도 않아요, 이거. 네, 이제 다 됐어요? 네, 그만해요. 행여 어머니가 넘어지실까 양쌤은 집으로 걸음을 재촉합니다. 궁금하다. 어떤 분이셨는지. 겁나게 집에 가면은 결혼식 사진 있어요, 어머니? 결혼식 사진이 없어. 그렇게 애들 와도 엄마 이거 내 사진이 아기 때 찍은 사진이 왜 없어. 집 엊그제도 와서 그 소리 하대. 서운할 테지 뭐 내가 애들한테 미안하지 조금. 마냥 이쁜 우리 맘.
행여 넘어지실까 손을 꼭 잡고 내려오는데 어머니께서 자식처럼 기른 작물과 밭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. 이게 우리 집인데 네. 여기 가지 말고 네. 이 아래 우물과 쉬는 데 좀 가보자고. 요즘도 매년 정월이면 샘재를 지낸다는 이 마을 우물을 어머니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는데요. 어머니의 젊은 시절 추억이 담긴 장소라 옛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. 다리 괜찮으세요, 어머니? 아파. 아프시죠? 네. 아유, 어떡해. 아우, 어머니 살이 하나도 없으시네. 84kg 나갔다면 얼마나 나간 겨? 네? 어머님이요? 응. 어머님이 84kg 나가셨었다고요? 응. 그랬는데 이렇게 빠져서 이러면요. 그게 조금 맞았지. 반은 나간 것 같아요. 상상이 안 되는 어머니가 84kg이라는 게. 그렇게 나갔었어. 그러니까 일을 무섭지 않게 해먹었지. 다리가 아프기 전까진 웬만한 장정보다도 일을 잘하고 건강했다는 어머니. 무릎이 아픈 후론 모든 게 바뀌었대요. 궁금하다. 어떤 분이셨는지. 집에 가면 결혼식 사진 있어요, 어머니? 결혼식 사진이 없어. 그때는 사진 그 당시에는 안 찍었어요? 그 당시에는 사진도 안 찍고 뭐가 있었는데 그 아랫집이 다 불러버렸어. 허창이. 어머니에게는 그날의 화제를 더 마음 아프게 한 사연이 있었어요. 먹고 살기 어려웠어 여기. 그래서 힘들었어. 애들도 그래서 고등학교밖에 못 가르쳤어. 그러니까 애들 와도 엄마 이거 내 사진이 아기 때 찍은 사진이 왜 없어 하여 지금 엊그제도 와서 그 소리 하대. 아 그때만 해도 야 사진기도 없고 사진 찍는 사람 불러서 찍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없어 그러고 막 엊그제도 와서 하는데 없다 그래서 없어 그러고 말았지. 서운할 테지 뭐 내가 애들한테 미안하지 조금 좀 가르쳐서 내보냈으면 좀 나섰을라나. 모든 걸 주고도 늘 부족하고 못해준 것만 같아 자식에게 미안하기만 한 어머니. 미안하다는 어머니의 말은 어쩌면 사랑한다의 또 다른 표현 같습니다.